첫 경기 리플레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현 선수가 판을 잘 만들긴 만들었어요. 미탈스크로 피해를 많이 못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끌고 럴커로 체제전에 성공하고 거기다가 이 센터 싸움에서 3탱크 전진을 갖다가 테란이 했는데 2탱크를 잡았다. 야, 이러면은 무조건 장기전 생각하거든요, 테란은. 네, 그 점이 인정현 선수가 좀 방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급하게 하이브를 가다 보니까 디파일러를 빨리 뽑아서 맞겠다라는 생각 물론 좋습니다만 하이브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글린 러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는 테란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훨씬 편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탱크를 둘이나 줄였는데 추가되는 병력이 없으니까 테란은 계속 와요. 만약에 추가될 병력이 많았다 치면 이 병력 잡아먹었죠. 그걸 네. 못한 게 임정균에게는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운영을 잘해 보이긴 했지만 타입으로 너무 빨리 갔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으면 조금 덜 늦게 갔었으면 경력을 더 뽑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문정은 선수가 정말 좀 많이 방심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3런커도 좀 꼼꼼하게 버로우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끌어줄 수가 있었는데 3런커가 5런커는 위쪽에 2런커는 아래쪽에 거기다가 그 아래쪽에 2런커는 레디를 막고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임정은 본인도 박성균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몰아붙이고라고는 네.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예 싸움에 자신이 있으면 그게 하이브를 가든지 조금 내가 자신 없어 그러면 공룡을 더 뽑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첫 경기 박성균이 뭐 12분 만에 바로 상대를 KO 시켜버렸고요. 아 박성균도 그니까 일반적인 박성균 선수가 투탱크 이뤘는데 방영이도 그랬거든요. 장기전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모두의 그 일반적인 박성균에 대한 평가를 완전 뒤집는 이런 변신 변신 그게 발길이에요. 그렇죠. 상대의 변수를 막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 기재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몰아붙임. 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박성균이 1킬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네. 자 윤용태가 좀 빠진 가운데 그러면 박성균을 잡을 선수가 누구냐. 웅진 정말 궁금한데 김민철이 나왔다. 김민철이 왜 나왔냐?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물론 최근에 김동건, 손중, 정명훈, 이영호까지 강한 테란들 만나가지고 테란 좀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 웅진 스타즈가 경남 STX 경남컵에서도 바로 김민철이 이벤트박스를 올킬 시켜버렸고 작년 프로리그에서도 박성균 상대로 1승 전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란한테 좀 지긴 했지만 박성균 네가 잡아 김민철 출동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성균 잡고 그다음에 테란도 괜찮은 김민철이 계속 테란 잡든지 아니면 막하든 뭐 이영하든 진노를 나오면 저번에도 오늘은 빨리 끝내서 승점 쌓고 여러 가지 카드를 여러 가지 의도를 함께 그 후보 충책을 정말 짊어지고 김민철 출전을 했습니다. 자 박성균 그래 맞자 웃기나 저거 내가 다 잡아 오늘은 진짜 올킬 한번 해야지 이영호도 없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피해를 던집니다. 경기 마저 네, 피해 능선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세트 2개 1대0으로 폭스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먼저 김민철의 진영입니다. 위쪽이에요. 예, 맞사는 박성균입니다. 뭐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스로 팀의 마무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은 뭐 애초에 아니었고요. 예, 아유 그 조기에 출전을 해서 뭐 선봉이라든지 중견, 차봉 뭐 이렇게 출전해서 1승, 2승씩 예, 이번 위너스에서 알차게 자신의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온 만큼 네,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뭐 선수들이 자신이 공수전에서 그런 성적을 냈으니까 혹은 연습 시에도 그 스타일로 했더니 잘 먹혀서 특히 테란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장기전으로 진진 끌고 하면서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게 하고 상대 선수 지치게 만들고 보는 사람 지치게 만드는 이런 네, 뭐 이런 플레이를 테란이 종종 많이 해주는데 박성균 선수도 그런 스타일을 과감하게 떨쳐버린 본인이 좀 의식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냥 그런 의식을 안 하고 경기하다 보면
하다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자기 편한 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첫 경기 스타일 이게 바로 박성규 선수가 최근에 연습을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말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가 11기를 정말 일찌감치 뺐죠. 네, 이게 뭐 전진배럭스보다는 어느 정도 앞마당 드론, 앞마당 해처리를 지으려는 드론을 방해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센터 몰래. 쪽에 드론 정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론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SCB가 오른쪽으로 꺾었거든요. 아, 처음부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주도권이야 이게 이 주도권. 네. 대놓고 엠베로 그냥 네. 아 이거 방해 제대로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 내 땅이든 누가 네. 아니 다 인간 사이든 말든 내 땅이든 누가 건물 짓고 있으면 이게 말 됩니까? 네, 바로 짓고 112 신경 해봐야죠. 시작부터 배럭도 안 짓고 네. 바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바로 그냥 출동이 네. 주방수 드론 네. 출동이에요. 이거, 그러면 고소 고발감이에요. 그렇죠. 이건요 김민찬 선수도 좀 뭐 경기가 많이 꼬이다 보니까 예, 자 상대방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드론 내기를 보내서 예, 드론 내기를 또 추가를 해서 5기로 엔젤벨 빨리 파괴를 시키고 해처리를 지으려는 생각이고요. 네. 자 빨리 먹어. 과감하게 김민철도 그래? 자 근데 안바닥 쪽 계속 한번 SB 하나 있는 것 자체가 저게 아주 피곤한 거예요. 네. 아, 방해 계속 시키는데요. 박성균 야 이게 좋아요 박성균. 미너스에서 1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감 있고 과감하잖아요. 치즈러시 안 하던 선수들도 한 2승하면 하게 돼요. 아 이거 어차피 3회 처리로 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의도였는지 아니면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차단적으로 그렇죠. 선택한 네. 거죠. 근데 해처리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뭐 스포닝을 아직까지도 건설하지 하나고 네. 아예 그냥 3회 처리로 가는 방안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러면 노스폰이 그냥 아예 3회 처리를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뭐 그래 그럼 난 더 과감하게 이런 모습도 과감하게 지를 수도 있어야 근데, 돼요. 네, 그런데 이건요 지금 SC 정찰을 박승범에서 한 번 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테크 트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네. 있습니다. 박성희 선수의 견제가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스포닝 폭도 방해. 오 천만다행이네요. 이것까지 네. 방해받았으면은 지즈러시 그냥 출동이었어요. 백돌이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러면서 뭐 가스 채취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팩 더블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벌처 견제가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박성균 선수 오늘 하여튼 이렇게 뭔가 계속 스토리를 초반부터 재밌거리를 만드니까 박성균 승리로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오버로드? 예. 예, 스포닝 폴도 뭐 이제 시작인데 이 오버로드 조심해야죠. 지금 미리미리 오! 야, 그래도 네, 그래도 머리 한 마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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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야죠. 지금 두 번째 마리 떠오르고 있고. 네. 박성규 선수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시비 치즈러시. 네. 치즈러시. 그렇죠. 이게 프로토스 상대로 마리네스 시비 벌처 치즈러시가 아니라 서크 상대로도 하고 있어요. 얘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오버로드로 일단 봤기 때문에 빨리 크리토로드 빨리. 네, SB 숫자를 맞습니까? 자, 크리토로 하냐? 하나. 자 지금 이제 SB 숫자까지로 이제 가늠이 됐습니다. 자 드론 더 넣어야 되고 안전하게 클리컬러니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성크컬러니 애초에 3회처리 스포닝풀 선택 네.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벙커도 그렇고 성크컬러니도 그렇고 지금 이거 순식간에 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만 마감되거든요. 네, 벌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벌처가 아니 벌써 벌처가 올라오니까 적을 링도 안 나왔는데 자 지금 벌처가 센터 쪽에 네. 올라온 것 같고요. 야 벌써 있다니 성크 그렇죠 성크만 만들어지면 안전해요. 지금 가까스로 막는 게 짱이군요. 박성규 선수가 너무 흥에 겨워서 지금 쉽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했어요 지금. 원성쿤으로 막은 게 좀 의미가 큽니다. 네. 네, 정말 김희정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준 거예요. 만약에 벙커가 완성됐다면은 네, 이 벌처가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 김민철 정말 위기를 네, 정말 잘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느린 저글링 자 벌처 때문에 자 피해 최소화 하고요. 야 근데 진짜 뚫릴 것 같아. 벌처까지 오면 뚫릴 것 같았는데 아무튼 가까스로 정말 알뜰살뜰 잘 막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박성규 선수도 최대한 물론 치즈러시를 하긴 했지만 극초반 치즈러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바로 상대가 지금 저글링밖에 없고 초반에 3회 처리에 이 썬큰까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봤자 지금 저글링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벌처 보여주면서 과감하게 멀티 하나 더 가져오는 판단도 박성규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김민철 선수가 좀 막아내서 네,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막히 막았는데 테크가 많이 느려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박성균이 멀티를 따라가면서 충분히 자원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부터는 네, 김민철 선수의 테크트리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박성균은 딱 정해졌어요. 베럭스가 계속 쉬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메카닉을 가겠다는 뜻을 김민철에게 정보를 좀 노출한 상태에서 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레어 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늦은 김에 차라리 바로업을 선택을 해서 다수의 3회 처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글링이 쏟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 저글링 뽑았다가 마인 때문에 이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발업 정글링으로 승부를 받더라면
멀티하는 테란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보이네요. 어, 좋아요. 테란 잡아 먹고요. 야, 이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마인드를 버팁니다. 마인드 뭐 마인드 그렇죠. 버팁니다. 빌드에서 조금 밀린다라면 병력으로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병력으로. 네. 일단 도전에서는 그래도 김민 선수가 네, 조금 조금씩 이득을 봤고요. 예, 한 번 더 뭐 저글링, 이 저글링들은 어차피 오. 잡히는 저글링들이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정찰을 성공했고요. 오, 드론 생산 잘해줬는데요. 네. 예, 저글링들이 저렇게 벌처를 잡고 시간을 끄는 동안에 드론을 채운다는 김민철 선수의 생각이 예, 생각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네. 거예요. 아, 전반적으로 박성규 좋습니다만 김민철도 대처가 오늘 깔끔합니다. 제대로 오그라드 네.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네. 치고받는 이런 양상의 경기가 재밌고 이런 거 봐. 저글링 하나만. 오, 좋아요. 네. 그렇죠. 마인드가 좋았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모두 공격까지 하면서 대놓고 메카닉을 가게 되면 기동성의 초반에 벌처가 물론 있긴 하지만 기동성에 항상 문제가 있는 테라는 바로 저글링에 의해서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벌처를 네, 계속 잡아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애초부터 3회 처리 운영이었잖아요. 3회 처리를 먼저 갔었어요. 라바가 많기 때문에 드론도 이미 다 채워줬고 뮤탈스크와 더불어 저글링 다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성규는 뮤탈스크 때문에 골리앗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벌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글링 뮤탈스크로 한번 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처 계속 줄이고 있어요. 저글링도 숫자 줄이지 않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제 태크까지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저글링이 막 뭐 그 마인 피해가지고 공병 저글링 많이 네, 나오네요. 마인을 이용해서 네. 마인을 제거하고 막 그랬어요. 네. 저글링 자신은 살아남고. 네. 자, 박성규 선수는 어쨌든 골리앗만 지금 다수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벌처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뭐 히라이스크까지 건설하면서 더블 테크를 올리면서 예, 테란에게 컴셋이 없는 테란에게 예, 어느 정도 심리전을 통해서 뭘 생산할지 가르쳐주지 않는 예, 김민철 선수인데 박성규는 벌처 비율이 중요해요. 지금 온리 골리앗만으로는 골리앗 저글링과 뮤탈스크 한 마리 덮쳐버리면 이게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곧 뮤탈 나옵니다. 저글링 나는 보유하고 있고요. 상대편과 데미지 조금 줬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박성규 선수가 벙커를 건설하면서 마린을 다시 또 눌러주고 있잖아요.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저글링 뮤탈스크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빈틈이 절대 생기면 안 돼요. 한 순간에 네. 한쪽에 본진 쪽에 만약에 빈틈이 생기다 이러면은 안마당 쪽이 비게 되고 그때는 저글링 뮤탈스크가 동시에 협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골리앗은 앞쪽에 있고요. 바이오닉이 아니라 메카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병력 체제 전환이 무거워진 상태에다가 터렛 숫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골리앗이 많은데 터렛 만드는 것만큼 돈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겼는데 다시 SCB로 정찰하다가 뮤탈을 그나마 빨리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수비를 잘 해주곤 있네요. 박성규 선수가요. 근데 김민철 선수의 페이크가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때는 안마당 쪽에 만들면서 입구 쪽에 수비를 집중하게 만들고 빈틈을 노렸던 건데 SCB에 좀 발각당한 아쉬움이 있네요. 네, 김민철 선수는 좀 어느 정도 뮤탈스크로 골리앗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자원적으로 타격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테란의 팩토리 타이밍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팩토리 두 개를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는 박성균이기 때문에 한동안 나올 생각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해줘야지 김민철이 자신의 드론 생산한 타이밍이라든지 병력 생산한 타이밍을 좀 맞출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현재 킬이 어느 거예요? 어우, 근데 골리앗이 쏘니까. 네, 이거 너무 이펙트상 위협적이에요, 네, 솔직히. 네, 네. 무리했어요 김민철. 무장에 네, 맞았습니다. 네. 지금요 한 50방은 맞은 것 같아요. 정보에 비해서 뮤탈스가 좀 많이 잃었고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투팩토리 유지한다는 점, 스타포트가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한동안은 드론 생산을 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력을 뮤탈로 쓸 건 아니었거든요. 정찰로 상대편의 의도까지 봤습니다 김민철. 네, 이럴 때는 좀 그 미네랄백, 게스백 좀 투자를 해서 저그린 버로우를 좀 해놓는다면은 예, 메카닉 병력의 움직임을 훤히 다 보고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김민철 선수 특히 웅진 저그들이 그런 그 버로우 활용을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네. 이번 경기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뭐 지금부터 또 모르죠 뭐 지금 뭐 준비하고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박성균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김민철 대처하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뭔가 유리하게 시작한 것도 아닐까요? 네, 공격적으로 저글링도 약간 한 템포 늦었지만 저글링도 뽑아갔고 뮤탈도 뽑아갔고 이제 히드라 러커 쪽으로 체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딱히 테란에게 큰 피해를 준 게 없기 때문에 테란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이거 한 방 진짜 제대로 치고 나왔을 때 멀티가 이미 두세 개여가지고 썬클 라인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방향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지금 이 피해 능선 맵에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오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멀티본진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자, 이 벌처 견제를 잘 막아야 됩니다. 예, 지금 드론 생산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또 드론 잡히게 되면은 계속 시간 쓰이고요.
어쨌든 박성기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한방 타이밍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 타이밍 전에 김민재 선수가 드론 확보 잘해주고 예, 그리고 포지션 잘 짜면서 병력을 잘 충원해야죠. 이제 팩토리가 4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균이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철 선수 일단 병력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아직 3기지일 뿐이거든요 김민철. 메카닉의 약점은 프로토스의 테란전도 마찬가지지만 저그의 테란전도 테란전의 메카닉이 약점이 빈지털이거든요. 네, 전 병력을 김민철 선수가 박성균 기지 쪽으로 빈지털이를 간다고 했을 때 박성균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계속 시야를 밝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균은 계속 그 시야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네. 펼쳐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4기지 건설 타이밍부터 박성균이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나는 김민철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성균은 시종일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민철 선수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멀티마다 성코로니가 뭐 지금 심시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벌처 난입을 통해서 드론이 네. 사냥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약에 박성균이 한번 드론 잡는다 이러면 분위기가 완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철은 지금이라도 성크 콜로니를 건설하든지 아니면은 드론 보러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줄 필요가 보험용으로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박성균 선수가 아직 추가 멀티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김민철 선수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강한 압박 스타일로 또 이 중후반에 갔을 때는 본인 특유의 장기전에서의 어떤 운영 능력을 박성균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멀티 정도는 어떤 피해를 주던지 아니면 본진에 피해를 주던지 지금 오버로프 스피드업도 되고 어느 정도 드랍도 생각한다는 것을 기동성이 느린 메카닉을 상대로 나름 전략도 김민철은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네. 박성균 이미 눈치채고 마인의 터넷에 공사 치는 거 보십시오. 웬만한 전략이 뚫릴 그럴 모습이 안 보여요. 네, 근데 3기지 돌아갈 거 막 준비하는 거 보고 자, 김민철이 움직입니다.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해놓고 마인 밟고 다니면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저 이렇게 움직일 때 박성균 선수의 벌처는 또 반대쪽으로 움직일 것이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그렇죠. 게 저그가 테란의 기지 안쪽까지 그 커맨드 타격까지 주기는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벌처 경제는 간단히 가고 있거든요. 자, 뒤쪽에 탱크라인까지 있습니다. 네, 마인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박성균은 벌처 견제는 소수라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섯 시쪽 기본적으로 4기지 우측으로는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한번 싸워줍니까 자, 김민철? 진짜 중요한데요. 다수도 잃은 것까지 그리고 네. 중요한 게 지금 다섯 시쪽 멀티 활성화를 못 시켰다는 네. 게 모든 부분이 지금 박성균 선수에게 너무 기우네요. 네, 그럼 병력 또 갑니까? 중앙도 지나도 간 건 뭐죠? 김민철 병력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소수네요. 저희는 한 번 더 보낼 정도가 아니거든요. 테란의 병력이 적을 때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마인까지 네. 지금 이 진짜 이거는 정말 조금의 차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갑니다. 아무튼 탱크는 없으니까 계속 갈 생각이에요. 네, 계속 갈 기회를 생각. 놓치면 안 돼요. 네. 탱크차가 줄어졌을 때 자신의 멀티가 타격을 받았을 때 활성화를 못 시켰을 때 이때 더 물어보자. 네. 탱크 더 줄어나야죠. 그렇습니다. 탱크 아직 그렇죠. 탱크 3개 계속 와야 돼요. 계속 테란이 탱크만 시드라 웨이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테란이 막았다 싶을 때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이거 진짜 빈틈을 뚫어버려야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저그는 히드라 01업인데 메카닉은 네, 지금 2일 업그레이드 02업 방일업이다 보니까 앞전에도 소수의 히드라 갔을 때 탱크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더 늦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옆에 있는 골리앗들이 데미지를 다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게... 김민철은 짜내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병력 계속 갑니다. 탱크라인 잡히기 전에 갖춰지기 전에 가야 돼요. 거의... 안 갈 거면 왕장 기전 가든가요. 맞습니다. 거의 뭐 프로토스전 땡이드라 그 초반 올인러시를 하듯이 네. 지금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김민철이에요. 탱크 얼마나 있다. 문제는 탱크입니다. 탱크 자,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거. 골리앗 무시하고 네. 아 마인 데미지 안 돼요. 탱크만 조금 부족하고요. 아, 이거 그런데 어, 탱크가 많아요. 탱크가 네, 많아요. 방업이 대박이네요. 네. 방업이 탱크를 네. 맞춰줄 유닛은 없는데 탱크가 많아요. 네 그렇죠. 아 이 업그레이드가 참 차이가 난다는 것이 너무 커요. 만약에 1업이 아니라 그냥 1업만 됐으면 메카닉이 네. 정말 박성균이 대위기가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자 기동성 아 이 업그레이드 네. 차이 때문에 박성균이 막았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아니 뭐 언덕 위로 자 작전을 바꿨습니다. 언덕 소수를 언덕 위로 올렸어요. 예, 박성균 선수도 베슬로 이레디뿐만이 아니라 좀 디펜시브도 좀 걸어주는 예, 좀 센스도 좀 발휘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뭐 골리앗 한번 쓰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언덕이라 소수가 올라오니까 SCB가 자체 방어합니다. 네, 테라는 수비의 종족
아 수비하는 맛이 있어서 대단해요. 이런 선수들 많았지 않습니까? 어?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나게 수비하면서 경기를 이기는 분위기로 박성규는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버로드에게 이리데이터를 걸고요. 네, 이 오버로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네. 오버로드였죠. 아, 6시 쪽으로 경유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오버로드 드라페이커도 뭐 쓸 수가 있겠지만 네, 단순히 방금 전에 그 루트는 네, 그냥 실수였다고 보이시고요. 그래도 오버로드에 이래데이터까지 걸었다는 건 박성규 선수도 드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민철 선수가 예, 그 중반에 어느 정도 컨셉 자체가 조금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박성민 선수가 이번 때는 왜냐면 1경기 때는 날카로운 타이밍으로 과감하게 들어간 반면에 이번 경기 때는 가는 척 하면서 계속 김민철 선수의 시야를 없애면서 내가 갈 거야 갈 거야 예, 암묵적으로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긴 다음에 세 번째 커맨드 거기다가 우주 방어 이게 심리전으로 박성균이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자 히드라 자르기로 꽤 많은 돈을 시간을 썼거든요. 자 다음 작전은 야 이제 퀸스레스터 이제 퀸스레스터예요. 저 믿을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론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이 벌체에게. 아 계속 봤는데 좀 네, 많이 아쉽습니다. 눈까지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인도하던 드론이 잡혔다는 것만큼 뭐 벌처의 움직임이 그만큼 좋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 기울고 있네요. 이 네. 히드라 올인의 어떤 이 한 끗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조금 더 큰 데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자 다섯 시가 돌아가도 문제인데요. 아무튼 돌려야죠. 일단 최우선은 다섯 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시밖에 앞서는 게 없잖아요. 예, 박성근 선수는 이제는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팩토리도 예, 앞전에 4개에서 더 많이 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7개까지 늘어난 오. 상황이죠. 야 거기다가 투머신샵에서 탱크 꾸준히 눌러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탱크 한 군데 되면은 한번 진격 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해처리 옆에 성큰 콜로니가 없어요. 언제든지 박성균 선수가 벌처 한두 기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드론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김민철은 또 울컥거리 스스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네.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공이업 방이업 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자 테크로 당분간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아직 네, 하이브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으로는 퀸을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예, 박성균 오늘의 박성균 그때 뭐 KT 전의 박성균도 그렇지만 오늘도 박성균은 끝낼 수 있을 때 지지를 받아내기 네. 위한 공격 한 번은 정말 날카롭네요. 뭐 퀸으로 탱크 잡는다. 퀸 잔뜩 뽑아봤자 사람 돈이 그거 못 따라가요. 지금까지 보면요. 이제 내가 막합니다. 자신 있는 박성균 선수가 저그 상대로도 뭐 신 났죠. 벌쳐도 좀 들어가는 대로 좀 드론 잡고 네. 저 문제가. 드론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영 자체를 김민철이 잡지 못하게 하는 네. 뭔가를 뭐 보여주고 네. 있어요. 병력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뭐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보여주면서 시원한 한 방이 거의 무역 상대 여기까지 와도 시즈몬을 쳐봐요. 히드라가 그냥 녹아요 녹아 네. 드래곤보다 더 심하게 녹네요 드래곤보다. 신이 태어나자마자 이래드 맞고요. 네 거의 뭐 곧 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민철. 나름 이렇게 저렇게 뭐 저글링 바람도 하고 뭐 힌드라 짜내기도 하고 했는데 안 통하니까 다섯 시가 언제 받았죠? 네. 이거 뚫렸어요! 아 바이오닉 테란 전 연습해오다가 갑자기 딱 메카닉으로 지금 나온 테란에게 이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민철 선수가 지금 지지를 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박성균 그 우주 방어 수비 오래 안 합니다. 필요할 때까지 딱 그거 바로 치고 나면 이런 타이밍 확실히 박성균 좋아졌어요. 박성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수비하면서 왜 그때 수비가 좋아졌냐면 미니맵의 김민철의 시야를 계속 없애면서 가는 척하면서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수비가 빛이 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수비해야 될 때 해야 될 만큼만 하고 공격 전환. 아 박성균 몸 던지는 지지. 김민철 선수 많이 아쉽죠. 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야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박성균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버로우 업그레이드를 평소 때 좀 자주 보여줬던 버로우를 좀 보여줬다면은 네, 좀 더 경기를 좀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테란 상대로 위너스 순자 연접 방식으로 저그 내보내는 것도 물론 이면 스나이핑이 되지만 지게 될 경우에는 이거 왜 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테란 그냥 쉽게 잡아주는 프로토스의 분발이 필요한 거예요. 네. 윤영태가 2군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태를 기용하려고 해서 법적으로 기용할 수가 없다와 자 그런데 박성균과 끼어서 김명원 그리고 박상호 몇 명 가드가 없거든요. 돈들은 10명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뭐 박상훈 선수가 그나마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어느 정도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최소한 1킬이 아니라 2승 정도는 앞으로 한 명당 2승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박성균 선수가 지난 일요일 에이어 사와다 오늘까지 아주 그냥 승승장구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좋게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자 포크 드디어 박성균의 힘으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잠시 후 3세트 태양의 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